1월 6일입니다.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국가적 행사입니다. 그런데 스탈린을 존경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선거는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표를 세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명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언을 현실적으로 실행한 자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표를 셀 때 사람이 세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표를 세는 데서, 전자개표기로 표를 세는 데서 부정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기계는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기계의 개표를 하면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2020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정 사례가 있었다는 사람들의 주장이 있었는데 저도 믿기가 힘들었습니다. 에이 요즘 세상에 선거 부정이 어딨어?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거 부정이 있었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3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선거의 부정이 있었다는 증거가 무더기로 발견되었습니다.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자 개표기에 의한 개표는 전부 다 엉터리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아, 선거 부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저도 알게 돼서 한번 계속적으로 요즘 미국의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선거의 부정 사례는 중국에서 생산한 도미니언이란 투개표기를 이용하여 개표를 하는데 기계이니까 이를 운영하는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이 알고리즘입니다. 이 기계에 투표 용지가 들어가는, 은행에서 돈을 세듯이 표한장한장한장 세는 것이 아니라 이 투표 용지를 사진으로 촬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스캔이라 하죠. 이렇게 촬영된 투표 용지는 그 투표 용지의 기록을 판별하여 선거에 출마한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이 작동하게 되는데, 투표 용지의 기록이 이중으로 잘못 기록된 것이나 또는 규정에 어긋난 것은 무효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확하다면 선거 부정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정상적인 투표 용지도 무효표로 처리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만든 시스템을 기계에 입력해 놓으면 무효표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방식으로 개표하면 당연히 개표를 기계를 조작하는 자들의 의사대로 당락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은 무효 처리된 표를 기계를 조작한 자들이 그 측에서 모두 가져가는 것입니다. 숫자로 옮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TV에서 방영되는 개표 현황 방송에서 개표 시점이 지날수록 사실은 후보들의 표가 늘어나지 줄어들진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한쪽 후보의 수가 줄어들고 한쪽 후보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속출을 했습니다. 미국의 사례를 보면 조지아, 위스콘신, 펜실베이니아, 애리조나, 필라델피아, 네바다, 미시콘신 이렇게 7개 주에서 이런 사례가 발생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트럼프에게 간 투표지가 바이든 쪽으로 가게 조작을 했으니까 바이든에게 그만큼 많은 투표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계의 조작 때문에 바이든 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가짜 투표 용지를 인쇄해서 한국으로 와서 한국의 대한항공 특별기편으로 미국으로 이렇게 운송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투표 용지를 가지고 각 주에, 이렇게 문제 있는 주에 그 가짜 투표 용지를 갖다가 집어넣은 것이죠. 이것이 방송에도 나왔었습니다. 이런 수법이 있는 또 반면, 유권자는 60만 명인데 투표 용지는 80만 표가 나왔습니다. 그 투표지는 다 어디서 나왔나요? 그러니까 가짜 바이든 표가 무지하게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또 이미 죽은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투표 용지와 또 이름을 만들어서
특수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름이 홍길동이면 홍기동, 홍길도, 길동도, 동기롱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막 만들어서 투표지로 투표자로 만든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또 조지아 주에서는 개표 도중에 정전 소동을 만들어서 창건인들을 다 내보내고 부정한 조작을 했으며 개표가 다 끝난 뒤에 창건인들이 한 사람도 없는데 민주당 측에서 네 명이 책상 아래서 큰 가방을 꺼내서 투표 용지를 꺼내가지고 바이든 표로 넣는 것이 동영상 CCTV에 찍혀가지고 그것이 그대로 미국에서 방영되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쓰고 있는 나라였다는 것을 이번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당의 바이든의 아들과 조카가 중국과 연관되어 범죄가 저질러서 현재 검찰에서 수사 중입니다. 이것을 일찍 공개를 했으면 바이든은 대표도 되지 않았었는데 민주당 대표가 될 수가 없었는데 세력들에 의해서 11월 3일 이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에 의해 포섭된 많은 민주당원들이 문제가 되지만 더 큰 문제는 트럼프 측의 공화당의 주지사, 상하원 의원, 공무원들까지 중국에 포섭되어서 트럼프를 배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반대편에서 있는 것이죠. 민주주의가 방임된 상태로 흘러오다가 보니까 이렇게 쓰고 있는 미국이 되었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하원의장은 낸시 펠로시라는 여자입니다. 이 여자는 금년 1월 초에 또 재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1월 달입니다. 남녀의 성차별을 없앤다. 그러니까 남자 여자 평등해야 된다. 그러면서 맨, 우먼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 못하게 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father, mother, daughter, sister, son 이런 단어는 평등을 해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뭐 family 뭐 이런 식으로 묶어버리는 것입니다.